풍류당 AI, 샤방이는 자신있게 응답합니다. 판소리 고고천변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과 나라를 지키려는 충신의 집념을 나타낸 명곡이다. 네, 그러자 말입니다. 풍류당 사람들이 마구 일어나서, 야, 이 얼빠진 인공지능아. 풍류당 김병준 대표. 해설과 주석을 학습하고 말해라. 아, 그러나 말입니다.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거, 뭐, 보이는 대로 잡히는 대로 내뱉는데, 부끄럽겠어요. 그래도 틀렸다니 껄쩍지근하네요. 잠시 화요 풍류당 고고천변 배우면서 한번 들어는 볼까 싶네요. 어머, 열불 난다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전 절대 부끄럽지 않고 당황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쁘장한 저를 부끄럽게 보고 있나요? 왜요? 왜? 건님도, 건님도 재주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이야, 건님이. 응? 참외가 세일하더라고요, 오늘까지. 아니, 그래서 또... 내가 한 박스 사다 저 여기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어디다가 올려놨어? 여기 신발장 저 나도 오빠 얼른 가 그거 내려와야요. 아니 신발장 얘다 내가 이따가 이 깎아서 막 니립다 아이고. 니립다 먹어야 겠네 어쩌네. 오늘까지 세일을 해서 싸서 아주 싼 거예요 그거. 그러네요. 먹을 때는 아주 박수 멋지게 지금 박수 쳐주거든 잘 먹었다고. 이따 먹으면서 치게. 참말로 재미죠. 고고천변. 고고천변 오늘 뛰었어요? 진작에 뛰었지라. 그놈이 겁나게 멋있다고 엄스롱 해달라고 해가. 고고천변. 바로 앞에 고고천변입니다. 네, 바로 앞에. 사람은 멋있죠 이거. 고고천변. 중중머리. 고고 67. 네. 고고 천변 일륜홍 시작. 고고 천변 일륜홍. 사면을 바라보니 지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조금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합니다. 근데 가급적 여기 째로 따라오셔야 돼. 여기 오신 바에는 바꿔야 돼. 우리 풍류당 째로 따라야 돼. 바꿔. 사부 입만 봐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야. 사부 입만 봐도 따라. 큰 일을 잘한 게. 그다음으로 이제 백발가인. 백발가. 백발가. 당가는 백발가입니다. 편시춘 배울 거 이제 백발 끊는. 네, 백발가. 근데 백발가하고 편시춘하고 엄청 흡사한 거 알지? 가사가 중요한 부분이 많이 비슷하고 그다음에 앞부분에서 그다음에 제도 비슷해. 그런데 재밌어. 편시춘은 또 다른 매력이 있어. 71. 선생님 여기는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어디에? 여기서 그냥 아 저는 원래 서편제 소리를 해요. 그런 게 말하자면은 아. 그 보성 소리를 하는 사람인데 흥보가를 동편제를 했죠. 흥보가를 동편제 이수를 받았어요. 동편제로. 그러니까 동서편을 다 하죠.